오늘도 신나게 놀아볼까? 오?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? 오? 콩순이가 뭘 찾고 있는 거지? 공순아. 아, 곰돌아, 안녕. 무슨 일이야, 공순아? 오늘 숫자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1이랑 7이 사라졌어.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. 정말 이상해. 이상하네. 우리 그때 다 놀고 정리도 했는데. 그러게 말이야. 어쩔 수 없군. 그럼 짠! 탐정 콩순이가 나설 차례인가? 탐정 콩순? 우와, 멋지다. 그럼 난 조수할게. 좋았어. 천재 탐정 콩순이와 그의 조수가 이 사건을 해결하고 말겠어. 그럼 맨 처음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, 조수? 사건의 현장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, 탐정님. 응, 아주 똑똑한 조수로군.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가자고. 오? 정말 1이랑 7만 없네. 다른 숫자는 다 있는데.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놔둔 장소에도 그대로 있고. 누가 만진 거지? 혹시 누가 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? 맞아! 혹시 뭔가를 본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! 1이랑 7을 못 봤냐고? 글쎄, 잘 모르겠는걸? 저쪽 토순이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? 난 잘 모르겠는걸? 근데 저쪽에서 한글 나무 조각들 사이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, 거기를 찾아보는 건 어때? 한글 나무 조각들 사이? 한번 거기 가서 찾아보자. 좋아. 한글 나무 조각 발견. 어디 있지? 여기 있나? 이건. 자. 어디 있지? 여기 있나? 이건? 자. 공순아, 내가 찾았어. 진짜? 어디? 그런데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? 1이랑 7이 아닌 것 같아. 무슨 소리야? 이렇게 생긴 게 1이랑 7 아니야? 내가 찾아온 거 잘 봐봐. 여기. 자. 자. 이 왼쪽 숫자 7과 1이고, 이 오른쪽이 기억이랑 2야. 난 잘 모르겠어.
여기를 자세히 보면 더 길쭉하지? 얘는 이렇게 짧아. 그리고 숫자 1은 이렇게 앞이 튀어나와 있어. 하지만 이건 튀어나온 게 없지? 둘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양이 달라. 우와, 그렇구나. 정말 대단한걸? 다음에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줄게. 근데 그럼 범인은 누구였던 거야? 그게 사실 내가 어제 놀고 한글 나무 조각이 둔 것 같아. 둘이 엄청 비슷하게 생겼잖아. 뭐?